중년에도 풍작을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경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나 또 내수 경제에도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열국들의 경제 정책을 바라보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외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주를 입찰을 할 때 너무 낙찰가를 너무 밑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 누적된 적자가 수십억 달러로 막 넘어가는 큰 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닥치니까 나라에 세금을 투입해서 그 기업을 살리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 빵의 문제는 농사를 잘 지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업을 잘 이끌어 성공해야만 성공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흉년에도 풍작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외적인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여 여러분의 사업장이 내리막을 걷고 살아가야 될 여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함을 세상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는 그 농사를 지을 때 천수답을 대부분 하였죠. 그래서 천수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곡식을 심을 수가 있고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 하는 것은 총체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가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역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도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도 흉년을 만났고 또 요셉도 흉년을 만났고 엘리야도 흉년을 만났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다 흉년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흉년이 풍작을 가지게 되고 흉년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한두 번의 흉년을 만납니다. 위기도 만나고 풍랑도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안전해질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보면 불 가운데 뛰어들었는데 타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으며 풍랑 만났는데 침몰당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물 가운데 그늘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도와줄 것이고 불 가운데 그늘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요 저 팔자에 암 굶고 상금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짓불도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웃지를 않습니까? 개도 소도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징그러워하는 지렁이도 먹고 살고요. 땅꺼지도 먹고 살고 지 새끼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지약만 안 놓으면요, 지 평생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연받아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위험을 당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원수가 나를 찌를 쳐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흉년이 들어 풍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은혜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세 사람을 들여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닥치는 위기, 흉년 그리고 고통이 나의 마지막이거나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빈장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놀랍게 하고 또 여러분을 우습게 바라보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놀라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첫 번째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에게도 또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이 바싹 말라 빠진 땅 위에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랄 지방에 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갈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먹고 살까 누구 만나 도움받을까 어느 동네 가서 먹고 살까 어디에 가서 우물을 팔까 이것보다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은 그 흉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 더 힘들고 더 두려우면 벌떡 일어나 사람에게 찾아가 살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언제나 평소에도 하나님과 기도에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배가 고플 때 하는 것이거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교제를 그리워하여 하나님 품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좋아도 하고 슬퍼도 하고 배고파도 하고 배불러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 위기 때 아무도 내게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기도가 되는데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슬픈 일이 당하고 너무 가슴이 찢어져 아파오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의 습관이 들어진 자. 그 사람은 슬퍼도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인생길은 우리의 모서리마다 군데군데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그냥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힘겨운 현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드럽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쓴 예는 없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고통의 늪에서 일어난 흔적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한 모서리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무도 위로하지 못할 슬픔을 당했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엉어리 삼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상처로 남아있지 말고 그 아픔들이 하나님을 나를 단련시키시며 성숙하게 만들며 나를 귀한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과정이었으니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잘 성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경험되어진 믿음을 쓰시는 것이죠.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서려 있는 그 삶의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그 흔적들로 인하여 용기 얻기를 원하여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남겨진 슬픔과 고독, 외로움, 아픔들이 있다면 아 이제 내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드리워진 슬픔과 위기가 쉽게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 애를 쓰거나 아니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땜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아름다운 축복의 태양이 비치려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내려져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촉촉히 적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사람의 방법으로 땜질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물이 축복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대부분의 사람들 환난 닥치면 가슴 찝니다. 나 어떻게 살고 합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면요. 남편 바가지 끓는 거 보면요. 이릅니다.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우리 최영주도 한번 그랬어. 그러지 마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인성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환난 당해도 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제일 웃기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훨씬 더 공부 못한 여자가 남편 잘 만나가 잘 살면 이런다? 뭐라고 욕하잖아 속으로. 저 뭐냐 하면서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내 밑에 꼼짝도 못하더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주 큰 소리 치면 꼴사 나와 죽겠다.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는 지 똥똥이 하다가 남편을 이상한 남편 만나는 거야. 지 잘난 척 하면서 맨날 계란 마사지 하자고, 그러사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잘하면요. 진짜 우리 교회 보면 남편, 끝내주는 남편들 많아. 아, 나는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애기들, 남편들 지금 지 위에도 뭐 그런 사람 수두룩해, 지금. 애기 보고 있어. 저 움직이고 있고. 아내는 어디 있냐? 밑에 내려서 예배 드리고 있어.
식당을 가서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식당을 그 뷔페 식당을 가는데 아내는 앉아서 떠먹고 있고 남편이 다 갖다 주는 거야. 여기 앉아있어 내가 봤어. 위대한 남편이요. 얼마나 그것은 뭐냐면 생존의 법칙을 배운 거야. 요즘은 남자들 꼼짝을 못해. 그것도 복이야. 할렐루야. 그것도 복이야. 어쨌든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려니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거니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는 내가 배부르는 것과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물 있는 곳으로 찾아 애굽으로 갔다면 그는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의 흉년 만나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동네 가서 성공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뭄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땅이 쩍쩍 갈라져 입을 벌리고 모든 식물이 말라빠져 노랗게 다 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풍년이 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12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장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계속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러분 흉년의 때 가뭄이 들어 농사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진단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아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강가에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해라 이러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진단법이 뭐냐면 이삭아 너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 말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쩍쩍 갈라진 곳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해에 몇 배나 복을 받았어. 백 배나 복을 받았어. 거부가 되는데 소와 양들이 뭘 이뤘다고 했어요?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때는 뭡니까? 몸에 때가 아닙니다. 버글버글버글버글버글 했다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거부가 되었는데 블레셋 나라가 그를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크게 축복의 통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의 인생의 큰 턱과 여러분 산을 오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거부가 안 되느냐? 풍랑을 만났거나 가뭄이 들 때 여러분의 머리 돌리 장께 부려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손가락을 빨아서 나오냐고 나기 맨날 그 모양.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얻고 산 것만 해도 너무 하나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사람 탓하고 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카드 깡에서 이리 메꾸고 주름 미꾸고 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여기 카드 깡 한 사람 좀 몇 사람이 있다는 쓸 것 받아 진짜로. 그래 봤자 여러분 나는요 처음에 카드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이게 신비롭대. 이게 신비롭대. 끌그면 된대.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끌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끌었어요. 근데 나중에 부도나더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야곱이 거부가 돼요. 놀라운 축복에 대해 흉년에도 흉작을 이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내리막을 걷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림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가 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일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온 땅의 식물들이 노랗게 타버리고 농사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향량한 모래 먼지바람만 이는 그곳에 행악의 한 가부가 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걷다가 굶주린 배 움켜쥐고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길거리에서 나무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여인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가뭄이 들어서 양식 다 떨어졌어. 마지막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것을 구워서 먹고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이 너무 처참한 현장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목사이고 선지자라면 그 불쌍한 가부를 도와야지. 아멘 합시다. 먹을 것을 줘야지. 아멘. 그 힘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하든지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게 목사지. 할렐루야.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 구워가지고 나 대접하라 이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애기 배고파서 울고 있는 이 애기 그걸 구워가지고 애기한테 안 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바치는 이 사르밧 가부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보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목회하면서 한 번씩 저의 마음의 아픔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꿈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시는 과정을 보면 가슴이 떨려서 그 돈을 못 받을 돈들을 하나님이 받게 하십니다. 돈 좀 있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 안경 낀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돈 좀 가져오면 아 수십억 있는 것 중에 1억 가져오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럼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가져와. 누가 가져오느냐. 때거리도 없이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10만 원 11조 내고 못되고 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3년 동안 조금씩 떼가지고 개 부어가지고 3년 만에 개를 딱 탔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애들 옷 사줘야지, 이것 가지고 우리 다 부러진 장 농사해야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는 거야. 그 돈 목사님 갖다 주라. 어젯밤에 누가 이렇게 목사님 찾아와서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래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왔더라고. 그런 음성이 왜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고 왜 지풀도 없는 사람한테 나타납니까? 그 돈을 받으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꼭 벼룩의 간을 내 먹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손이 떨려서 그걸 못 받는다. 내 처음에는요, 그 돈 헌금을 갖다가 돌려준 적이 내가 몇 번 있어요, 진짜로. 세상 사람들은 그 보면 저보고,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다. 인간적인 목사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망할 놈이야, 그거. 왜냐? 하나님의 방법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할 걸 믿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려고 축복의 씨를 심는데 목사가 가로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제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게 별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신방만 오시면 우리 어머님이 시골 밥상 상따를 부러져봤자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 시골 밥상 상따를 부러지도록 이렇게 차려놓으면 제 동생하고 저하고 그 방에는 못 들어가고 부엌에서 이렇게가 창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창호지 구멍 뚫어가지고 뭐 보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다 잡수치고 가시나 남기고 가시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그래도 제가요. 한 살, 두 살이라도 너무 형이라고 이런 마음을 품는 거야. 어릴 적에도.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 목사님이 배가 보셔서 다 잡수치고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난 목사님이 다 잡수치고 가도 난 안 울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동생 그놈 새끼는 철이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 다 잡수치는 안 돼. 그거 쳐다보다가 다 잡수치면 울어버려.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야. 이런다. 엘리야가 그걸 먹을 때 그 아들이 셋 있는 것도 아니고 가분데 왜 아들 하나를 두고 생명 같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안에 눈곱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생명 같은 그 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 저 다 안 잡수시고 밥만 남기고 밥이라도 남기고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이면 그 안 잡수시고 가야지. 안 잡수시고 아이고 애기야 너 먹을 이래야지 하면 너라네. 사람의 생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장로님 혼... 저 장로님은 손을 왜 들었냐면 개념이 없어서 드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애기가 울고 부고 배가 고파서 막 그걸 어떻게 먹겠어. 인형이 걸리지. 그렇다 다시 물어봅시다. 먹을 수 있다는 손 들어봐. 진짜 개념이 없는데 또 드는 거 봐라. 나는 죽어도 못 먹겠다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 이래도 안 들고 저래도 안 드는 건 도대체 뭡니까? 설교 끝합시다 우리. 아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바뀌어요. 믿음 있으면 먹고 믿음 없으면 못 먹어요. 그게 답이에요. 시작. 여러분 나 먹을 수 있다고 손들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한 분도 개념이 없어서 든 것이고 내가 아무도 못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손 마음으로만 손들었어요. 그 사람도 북한에 갈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이거 힘든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엘리야가 그 눈물의 빵이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개글스럽게 한 입에 넣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 있는 돈이라도 꺼집어서 좀 주워가야지. 그냥 가버리네.
저녁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갑을 생각해. 혹시 내가 그 밀가루 통을 틀다가 덜 틀은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조금은 남아있어 물 부어가지고 흘러가지고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태조 끓여서 먹으려고. 그래서 쭉 봤더니 세상에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쫙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톡톡톡 한번 틀어보려고 봤더니 세상에 기름병에 기름이 쫙 깔려있는 거. 아멘. 그래서 이 가부가 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나 싶어서 흔들어 보니까 진짜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어서 구워서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봤더니 또 밀가루가 생긴 거예요. 머리도 굵고 한 달이 지나도 그렇고 1년이 지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적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져 그 풍부한 수확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가 개뽕 없으면 사람을 축복의 길로 이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교회의 특징이 뭐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인간적.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사람.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고는 믿음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먹어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배고프면 돈 있든 없든 간에 고급 식당에 가서 일단 먹고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거기서 가서 먹을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하여 이 가부도 굶지 않고 잘 살게 되고 엘리야도 그 덕으로 잘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기름점식을 먹었으며 거친 노동할 수 없도록 아버지가 품고 살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미래 비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점은 꿈을 꾸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한 것으로 인하여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결국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세상 거침을 경험하지 못했고 거친 노동도 하지 않았고 힘겨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 독차지하며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포성줄에 줄에 묶여 진성째로 끌려가는 이 통탄할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느덧 그 눈물의 길을 다 지나 애굽으로 도착했을 때 이젠 아무도 그를 사랑해 주는 이 없고 인정해 주는 이 없고 살기 위하여 노예 속을 속에 들어가서 힘 있는 노예에게 붙들려 두들림 맞기도 하고 짐승 취급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생존하기 위하여 그림처럼 살고 노동하고 눈물겨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런저런 세월 중에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요셉은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으며 형들을 증오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절대 죽지 않으리라. 내가 살아서 형들 목줄을 뭐 딸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품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축복의 사람은 달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받을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다. 크게 옆에 사람 눈 딱 보고 다시 한번 시작.
축복받을 수. 자, 저 보세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과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령 여러분이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보고 돈 띄고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축복받는 사람은 이것을 사람 탓하거나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단련하는 시간이야 라고 받아들이며, 사람을 정오하지 않고 마음에 한을 품지 않고 그때를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그것이 큰 축복으로 바뀌지만, 그걸 사람 탓, 환경 탓하며 정오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결국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세월이 지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이제 그 7년 동안의 풍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나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아버지 누구 야곱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불러서, 내가 듣지 않니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양식을 사오거라 해가지고 마차에다가 금 은동을 싣고 애굽으로 보냈는데, 급기야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금술 옷 늘어뜨린 그 위엄 있는 그 사람이 예전에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걸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이 바로 요셉인 것을 알고 형들이 탈탈탈탈탈탈탈 떨립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위중한 시간에 섰을 때 그들이 고개를 탁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 종들을 살려달라고 막 할 때 요셉이 뭐라 하냐면,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을 통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을 품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그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애굽에 갈 일이 있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억울하게 감옥 가게 만들고 감옥 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고 결국은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으니 왕의 요셉과 함께 감옥 생활했던 왕의 신하가 요셉 이야기하고 요셉을 불러올려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 순간부터 국무총리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 일로 풍작을 이루고 흉년을 만났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에 앉았을 때 세계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언제냐? 요셉 시절 때 애굽이었어요. 왜냐? 그 어마어마한 곡식을 준비해 놓으니까 주변국이 다 풍년이 들으니까 부르는 것이 값이야. 금이, 은이, 똥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요셉이 영화롭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위를 가진 것밖에 없다. 이 말만. 왕이라는 이름밖에 없다. 나보다 네가 영광을 더 받고 나보다 네가 더 존경받고 나보다 네가 더 부유하다. 그래서 왕의 금마차를 보내서 요셉을 타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지어다.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 내려준 마차를 타고 쫙 지나가면 백성들이 쫙 살아요. 요셉이 지나간다. 요셉이 지난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노예였던 거, 종이었던 거 한테는 아무도 요셉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주지 않는 그 어둠의 감옥에서, 내일 없는 어둠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그 슬픔을 참아가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 없기에 그 슬픔 속에서 기도하고 그 고독 속에 기도하고 그 절망 속에 기도했었는데, 때가 되니까 요셉의 삶의 흉년이 영광으로 바꾸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서리에도 순간순간 흉년이 다가왔을 거고 앞으로도 흉년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깨부려서 술을 써서 카드깡 해가지고 메꾸지 말고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너무 신비해요. 그 방법은 너무 위대해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다 보니까 뭘 다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나라를 움직이더라고요. 아멘. 요셉만의 축복을 위하여 왕을 움직이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을 대신할 수 없는 요셉만의 축복의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그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경쟁을 통하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경쟁을 붙이지 않아요. 아무도 경쟁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가뭄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요셉을 위하여 풍년을 가져오더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낙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성도가 잘 될 거다. 아멘. 저는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연수구청장이나 여기 있는 관내 기관장들 이렇게 모임에서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나 7년 전에 춘천에서 송도 올라올 때 3천만 원 들고 왔다. 그리고 상가 모설기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 내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그 어둠 속에 상가 촥하게 작은 십자가 김진규 장로님이 사온 5천 원짜리 의자. 그 5천 원 줬어요? 5천 원도 안 될 것 같아. 한 3천 원짜리인가? 내가 그랬거든. 좋은 거 하지 말고. 강단이 너무 좁으니까 들랑달랑 이렇게 기도하기 자리에 그냥 갖다 놓고 쉽게 움직이기 쉽게 했더니 그런 거지 한 개, 그거 한 개 놓고 승부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그만 이미 건물이 있는 교회들 많고 뭐 인천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그 조그만한 교회 안에 그 강단 앞에다가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송도 가난교회, 지금도 주 어디에 있어. 근데 그 말을 잘 쓰고 있어요.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송도 가난교회, 그걸 누가 생각해야 되겠냐고. 그랬는데 3년 4년 지금 7년 조금 지나니까 믿거나 말거나 지금 우리 교회 위치가 위치적으로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이더라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북한인가? 아니 중심이 아니 주변에 이제 막 이렇게 잘 되잖아. 이렇게 딱 중심이고 영주로 중심이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당연 그렇게 올라갔다니까.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네. 하나님 은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춘천 내려갈 때 이런 생각해서 나 때문에 춘천이 잘 될 거다 이랬어. 그랬더니 춘천에 전철 생겼다? 그랬더니 춘천 고속도로 생겼어. 아,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 전에 수백 년이 흘려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가는 것들 뵙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송도의 꿈을 주셨어. 그런데 서울을 뜯고 춘천에 왔다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탁! 의정부 외곽도로. 무슨 산 터널 그거 있잖아. 뭐, 어? 그래서, 고속도로 딱 들피더니
성도 가난교회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성도가 잘 될 거라고. 비웃는 느낌이 좀 들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요, 왜 필리핀 세부에다가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냐면 그 불이우진 아들들을 통하여 역사를 바꿀 거라는 믿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성도가 잘 되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왜 이게 제 허풍이 아니라니까. 갈대아 우르 땅 우상 장사의 아들 이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인하여 민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왕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 우리가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잖아. 제가 지금 거짓말했습니까? 성경대로 말한 거지.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시작. 자 옆에 분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시작. 또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